와, 망토 커요 왔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포스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가장 특별한 건 용이 나가고 있는 이펙트 파츠, 기워진 것까지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아, 왜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이걸?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핫토이 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 혼돈의 멀티버스에 나왔던 데드 스트레인지 되겠습니다. 좀비 스트레인지. 혹시나 우리 어린 친구들 보고 있다면 살짝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네, 시청 주의를 요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 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나왔었던 네, 다른 멀티버스의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그 친구를 이제 생텀 그 옥상에다가 아무튼 이게 묻어놓거든요. 근데 다크홀드를 이용해서 이제 드림워킹으로 얘를 깨워서 후반에 이제 완다, 스칼렛 위치랑 싸우게 하는데요. 그때 나왔었던 좀비 스트레인지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요거 전에 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요 친구는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또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네, 요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쇼츠도 좀 클릭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요 친구는 30만원 중반대, 데드 스트레인지는 40만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2022년 5월 4일에 개봉을 해가지고 588만 명. 요즘 마블 흥행 성적에 비해서는 꽤나 좋았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나오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해서 뭐합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박스 디자인이 동일하잖아요. 미러 디멘션 느낌, 그죠? 막 깨지는 이런 느낌들을 앞뒤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3눈이 여기 헤드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본격 리뷰는 요 친구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위에 한번 벗겨서 보여드리면 뭔가 팔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좀 징그러운 좀비 느낌의 베네딕트 컴베베치의 얼굴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저주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날개를 만들잖아요. 그 친구가 파츠 분할이 아니고 통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얘기하죠.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자기가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네. 그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납니다. 아메리칸 차베즈와 이렇게 있다. 결국은 아메리칸 차베즈의 능력을 뺏으려고 했었잖아요. 결국은 같이 넘어와서 시체가 되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 수트 자체가 약간 검은색에 빨간색이 특징입니다.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파란색과 빨간색 조화의 닥터 스트레인지 수트만 보다가 까만색에 빨간색 보니까 또 멋있네요. 관절 뭐 범위 자체는 훌륭하게 다 됩니다. 다리 찢기, 팔 찢기 다 되고 저는 여기서 지금 좀 놀란 게 약간 이 무릎 관절도 라쳇이라면 라쳇 또독또독또독 들어가는 네, 그런 관절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얼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징그럽습니다. 네, 워킹 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가 좀 많이 이렇게 볼 쪽이 파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 목에도 상처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마에도 상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눈이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헤어스타일이 그쵸? 헝클어진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영화상의 초반에는 흰머리가 이렇게 원래 브릿지로 있습니다. 데드 스트레인지로 변하고부터는 그 머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뒤에는 깎아머리를 올리고 반삭하고 네, 위에를 묶은 느낌의 머리. 바디는 징그럽긴 합니다. 가슴이 좀 이렇게 파져 있고 왼쪽은 갈비뼈가 드러나는 네, 이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옷이 조금 네, 낡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카마르 타지에서 입는 듯한 이런 느낌. 디자인 자체는 또 약간 비슷합니다. 부츠들도 그렇고요. 부츠 자체가 통짜일 때의 뭔가 일체감도 좋기는 한데 포징을 해보면 두 개를 따로 주는 게 훨씬 더 액션 피규어에는 좋아요. 뒷부분에 이 상체 부분도 그래도 구멍들이 좀 나 있다. 하체 부분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와이어를 통해서 나는 느낌, 막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할 때는 스커트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뒤에는 네, 이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와이어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와, 이런 뭔가 악마의 그런 느낌들, 지저분해지는 그런 느낌들 보여주고 있는데 팔이 8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에 이제 등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팔이 딱 나오는 그 천수관음, 그 느낌을 조금 오마주에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했었거든요. 전환을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잠깐 의학상식을 드리면은 상완뼈는 하나인데 전완뼈는 두 개입니다. 얼라와 라디우스. 네, 요골과 척골로 나눠져 있다. 닭날개뼈 먹으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별의별 TMI를 다 주죠. 지금 손파츠가 두 쌍이 추가로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뭔가 덕지덕지 붙이는 손파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해골이 무려 10개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골을 어디다 붙일지 예,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데드 스트레인지라는 느낌으로 스탠드를 해줬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래가 찐이네. 와, 이거 망토인가? 실제로 어머어머어머. 와, 망토 커요 왔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꽤나 넓습니다, 그렇죠? 진짜 약간 박쥐를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망토가 들어가 있고요. 김 말려놓은 거, 미역 말려놓은 거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물 얼기설기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손파츠가 여기에 돌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얘네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어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만 꽂으면 이런 식으로 망토를 이렇게 위에 얹는 느낌. 닥터 스트레인지의 레비테이션 망토는 이렇게 깃대를 해가지고 자석으로 꽂거나 아니 와이어를 통해서 꽂았잖아요. 얘는 플라스틱 손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여기 고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구멍이 4개가 있죠. 얘를 통해서 꽂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 고정이 됩니다. 1단계로 이렇게만 올려놨는데도 와,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에 이 저주받은 이 영혼들을 양쪽에 이제 꽂는 건데 얘 파츠로 얘를 꽂는 거예요. 우리 강태호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설명서를 꼭 봐야 돼. 아씨,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아주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얘를 이제 여기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벌려주거나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딱 맞춰놓은 느낌이에요, 그죠? 미쳤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옆구리 쪽에 해골 무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골 10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0개들이 와이어 쪽에 보시면은 2개씩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 왜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이걸?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와, 아주 괴기스럽습니다. 네, 데드 스트레인지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 파츠 지금 두 쌍 빼고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전시를 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로 길이가 꽤나 길어서 팔콘이나 원더우먼 골든아머 버전처럼 좀 좌우 공간 폭이 조금 많이 차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기는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포스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초반에 이제 괴물과 싸웠을 때의 좀 깔끔한 느낌의 닥터 스트레인지, 맨 마지막에 3눈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듯 좀 다 다르잖아요. 뭐 두 개가 더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이미 닥터 스트레인지는 조금 홍수 상태기는 하고 나올 거면은 웡이 진짜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고 아메리칸 차베즈? 뭐 그것도 좀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데 뭐 아직 그런 소식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요 친구와 더불어서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었던 닥터 스트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미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를 해놨어요. 요 친구도 너무 예쁩니다.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 앞에 이제 요스트 버전이 3개가 더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솔로 무비, 인피니티 워 버전, 그 다음에 노웨이온 버전. 수트가 달라요. 가슴팍이 십자 모양으로 좀 더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솔로 무비 인피니티 워 버전은 거의 같고 굳이 가실 필요가 없지만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그 뒤로 넘어온다면 이제 대원돈의 멀티버스 버전에 3눈이 헤드까지 들어가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뭐 픽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레비테이션의 망토도 멀티버스 여행 중에 구멍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워진 것까지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레비테이션의 망토가 따로 이렇게 전시될 수 있게 움직이는 봉을 하나 더 넣어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자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뭔가 새로운 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네, 닥터 스트레인지의 루즈들도 조금은 그래도 보여드려볼게요. 가장 특별한 건 용이 나가고 있는 이펙트 파츠. 헤드가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구부려져서 내려와 있는 스티븐 스트레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렉터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일루미나티 잡혀 들어가서 그 모르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을 때 탁
좌석까지 들어가 있는 요거도 싱크로율이 꽤나 좋아요. 뭔가 기술을 쓸 때 이렇게 막 실뜨기처럼 막 올리고 했던 그거 요런 또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법지는 다 비슷합니다. 제일 큰 거는 손에 거는 거, 나머지는 손목에 거는 것들. 요게 한 쌍씩 더 들어가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비샨티의 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랑 또 같이 전시하면은 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대운돈의 멀티버스 버전의 스칼렛 위치도 곧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이 방송될 쯤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조금 좋아하셔가지고 모으셔야 된다. 당연히 요 친구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데드 스트레인지까지 같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오셔서 실물만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의 닥터 스트레인지와 데드 스트레인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024년에도 계속해서 재밌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것들 찾아서 또 리뷰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또 나 이것도 조금 보고 싶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